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제 한번 봐보실래요? 나눠드린 거. OX 문제 한번 봐보세요. 자료가 아마 OX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계약법에 기출짐을 쭉 정리한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OX 문제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 계약법은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뒤에 있는 기출문제는 수업시간에 쓰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봐보실래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중간에 이렇게 볼트체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건데, 지금 프린트 이렇게 돼 있나요? 볼트체가? 그게 키워드예요. 처음에 들으면 키워드를 찾기가 좀 어려운데, 중간에 쭉 있다 보면 한 2개월, 3개월 가다 보면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찾아가면 되고, 요것도 사내 수업의 연장인데, 여기 보면 키워드는 물건은 누구에게나 요게 키워드예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 주장이 따로 나중에 가면 이걸 대항한다 그래요.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다 했으니까 이건 틀린 지문인데 요걸 하나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요것도 수업입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 나중에 가면 그 물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물권이다라고 하면 항상 비교가 되는 게 물권하고 이게 채권이에요. 근데 우린 채권법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채권 발생 원인인 계약을 배우는 것이지. 그러면 물권이다 그러면 사람이 그냥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채권이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물건에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특성이다 그러면 이걸 샴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베이스를 깔아놓고 보면 어차피 물건이나 채권은 모두 다 민법상으로는 재산권이에요. 재산권이고 외국과 다르게 가족법이라고 가족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만 이 물건과 채권은 공통적으로 가족권 아니 재산법이다라고 하는 게 특성이고 두 번째로 특성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이 물건을 뭐 하냐면 사용하고 수익하고 필요 없으면 처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은 재산권이면서 지배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배권이라 그래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형태. 여기는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지배권이 아니잖아요. 뭔가를 요구하는 형태이지 물권처럼 뭔가 물건을 지배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물권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이 어떤 거냐면 요건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배타성이라는 게 있어요. 배타라는 게 그 사람 참 배타적인 문화를 갖고 있어 배타적이야 라고 하는 건 밀쳐낸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배타라는 의미가 그래서 배타적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일종의 뭐냐면 하나의 물권이 성립되면 다른 물권이 성립이 안 돼요. 원래 양립이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이분하고 나오고 이 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소유권은 하나인 것이 두 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 거, 이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유권을 하나를 가지고 지분으로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의 물권이 성립되면 양립될 수 없는 권리가 두 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과 의자는 점유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점유권이 두 개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무릎 위에 폭이 앉을 수가 있게 돼버린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물권이 성립되면 다른 물권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게 바로 이 배타성이라 그래요. 배타성, 배타적 그러는데 이게 예외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 양립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어차피 이것도 수업이니까. 그럼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요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의 소유권이 발생이 된 거니까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소유권이 하나가 생길 수 있냐? 안 돼요. 그럼 얘가 예를 들면 2분의 1이고 얘다 2분의 2이지만 항상 소유권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성립이 되는데 자, 이 사람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소유권에다 뭘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당권은 점유를 해야 안 해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안 해요. 이건요. 그래서 이건 양립이 가능해요. 이건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세권은 점유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얘도 점유하고 얘도 점유가 된다는 둘이 남남인데 동거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이건 양립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점유가 되면 다른 하나는 점유를 안 한다면 양립이 되는데 얘도 점유를 바탕으로 하고 얘도 점유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건 양립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배타성이라 그래요. 지금 이게 배타성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배타성이라고 하면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성립되면 다른 권리는 성립이 안 되는데 왜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이 설정된다든지 아니면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왜 저당을 잡는 것이지? 뭐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예외적인 거니까 그건 나중에 문제를 보기로 하고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뭐 재산권이다라고 하는 게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특성은 여기가 지배권이다라고 하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타성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떤 거냐면 양도성이라는 게 있어요. 양도성. 그래서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양도를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 이분한테 1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채권을 이분한테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넘겨줄 때는 이분한테 통지를 해야 돼요. 내가 받을 돈 1억을 이분한테 양도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주면 좋아요. 이렇게 동의를 받거나 통지를 해주거든요. 근데 물권은 안 그래요. 물권은 그게 없어요. 양도성이라고 하는 거. 양도성은 동의를 받느냐라고 하는 건데 동의를 안 받아요.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세권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양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넘겨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 전세권 설정자인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다음에 통지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용법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양도가 자유롭습니다. 자, 임대차라고 하는 건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임대차. 채권이죠. 채권. 그럼 이 사람이 임차인이다. 그럼 임차인이 자기 임차권을 누군가에게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때는 이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은 동의를 받아야 양도가 되거나 뭐 통지를 해야 양도가 되는데 물권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동의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X가 돼요. 그래서 지상권자는 물권이잖아요. 지상권을 양도할 때는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야 안 받아야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좀 특성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딱 하나 더 쓴다면 어떤 게 있냐면 관념적 지배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관념적이다라고 해요. 관념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관념성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가지고 있는 걸 현실적 지배라고 하거든요. 현실적 지배인데. 관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집에다 두고 오고 있는 물건 있잖아요. 내 생각 속에. 생각이 관념이에요. 집에 있는 물건도 내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지하 주차장에 파킹되어 있는 자동차도 내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권은 꼭 현실적으로 뭔가를 지배할 때만 물권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지배 가능성만 있으면 돼요. 그게 관념적 지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념성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물권의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물권의 특성들을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이걸 시험으로 내요 라고 물어보면 시험 지문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런 베이스가 깔리면 좀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자 물권이라는 거 봐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을 때 중간에 주인이 바뀔 수 있잖아요. 전세권 기간 동안.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신소유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시험에는 신소유자란 말을 잘 안 써요. 이게 양수인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럼 양수인이 받았을 때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누가 갈 수 있다는 거야? 요 전세권자는 물권이잖아요. 그럼 물권을 이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 대항할 수 있습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가능하다. 그럼 주장한다, 가능한다 그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1번은 일단 둘이 약속을 할 때 그 기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내가 살겠습니다. 요거 하나 하고 그럼 두 번째는 전세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전세금 반환을 얘한테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자, 왜 이게 필요하냐면 지금 이 을이라는 사람은 전세권 계약을 누구하고 맺은 거예요? 전세권. 응, 그렇죠. 갑하고 맺은 거거든요. 둘이 당사자가 되는 거고 이 병은 전세권 설정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병은요? 아니에요. 설정자 아니라고. 얘가 설정자가 되지. 얘는 양수인이에요. 신소유자, 새로운 소유자지. 얘가 전세권 설정자예요. 당사자. 얘는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걸 주장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이거 물권이잖아요. 그럼 물권은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전세권과 비견되는 문제가 임차권이잖아요. 임차권은 채권이거든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2년간 살기로 했었고 보증금을 예를 들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1년 살았는데 갑자기 주인이 바뀐 거예요. 병이라는 사람, 신소유자 이렇게.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보면 이 임차인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은 당사자끼리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상대권이라 그래요. 아까 물권은 절대권이지만 상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한테만 주장이 가능한 거야. 근데 이 친구 새로운 소유자에게 아까 1번에 1년 살았으니까 1년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 내용하고 그다음에 보증금 있잖아요. 요 보증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럼 이 친구는 1년 살다가 새로운 소유자가 너 나가. 너 나가 그러면 이 친구는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이 친구는 나가야 된다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식빵이 되는 거야. 아, 식빵이라는 거 아시죠? 예, 식빵 하는 거 욕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식빵 근다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을의 입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를 족치겠죠. 왜 그러냐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할 때 채권 채무가 나오는데 당신은 나에게 2년간 살게 해야 될 채무가 있지 않냐. 근데 왜 1년만 살고 나를 쫓아내게 만드는 거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채무를. 예, 불이행했다는 거예요. 채무를 불이행한 거야. 누가요? 갑이란 사람이. 그럼 채무불이행은 결국 계약을 깨는 거거든요. 이건 임대차기 때문에 해지라 그래요. 해지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그게 염두가 돼 있어야 돼. 자동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채무불이행. 그럼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잖아. 해제가 아니에요.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해지. 청산의무라 그래요. 그래서 해지가 되면서 당연히 손배청이 들어가고 마무리가 되면서 끝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물권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은 누구에게 주장하거나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 그 차이점을 이제 알고 계시면서 파생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여기 보면 누구에나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대세권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다른 말로 이걸 절대권이라 그래요. 누구에나 주장할 수 있다. 대세권, 절대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채권은 뭐라고 했냐면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이게 원칙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대권이라 그래요. 상대권. 그래서 누구에게만 주장하는 거예요? 특정인에게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장할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물권의 객체를 한번 가볼까요?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는 물건만 대상이, 물건만 이게 틀린 거거든요. 그 이유는 자, 설명이 좀 길어져도 상관없죠. 뭐 한 시간 소비해도.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물권입니다. 물권은 분명히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예, 물건이에요. 물건이고, 그 다음에 채권은 조그맣게 써볼게요.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요 요구가 이행이에요. 이행. 급부라고 하는 거. 그럼 요건 제쳐놓고요. 자, 물권의 객체는 물건만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인데, 자, 물권의 객체를 물어보면, 객체라고 물으면 대상물. 첫 번째가 물건이 맞긴 해요. 근데 물건만 되는 건 아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권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리.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걸 빼먹는 걸 보충해 주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 물건은 첫 번째 저번 주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물건은 반드시 현존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분양받잖아요, 아파트. 분양받는 아파트 분양권은 현존해요, 현존이 안 해요? 안 하죠. 그 물권의 객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앞으로 6개월 뒤에 집을 신축하는데, 완성이 되는데, 너 전세권 들어올래? 전세권 들어올래? 라고 하는 건 물권이 아니에요, 그건. 알겠죠? 물권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지, 물권 자체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물권은 반드시 물건 자체가 현존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특정이 돼야 돼. 막연하게, 야, 너 있잖아. 나 저기, 김포 어디에, 노량진 어디에? 나 거기 현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거든. 너 전세 들어올래? 전세권 들어올래? 그건 안 돼요. 예를 들면 현대 아파트 101동 203억 이렇게 뭔가 물건이 특정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특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물건이라는 건 이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돼. 그래서 예전에 우리 기출 문제에 어떤 게 시험에 나왔었냐면 현존이 뭘로 바뀌었냐면 장래 발생할 물건에 대해서도 물권은 성립될 수 있다. 그럼 이건 X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어떤 게 여러분들이 있냐면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특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생각을 잠깐 해볼게요. 예외에서 다가구 주택 있죠. 반지하 1층, 2층, 옥탑. 주인은 한 사람. 학개론 시간에 배우죠. 다가구 주택. 그럼 다가구 주택은 소유권이 하나고 소유자도 한 명이에요. 근데 반지하에 사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기생충. 그 영화. 그런 것처럼. 그럼 1층, 2층, 옥탑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구 수가 4가구다.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면 그건 일부잖아. 그 전부가 아니고 일부잖아요. 일부에 대해서도 물권이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예외가. 원칙은 안 그러는데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항상 그걸 염두에 두르는 거고 원칙은 이게 원칙이에요. 자, 두 번째 권리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그 지상권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저당을 잡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돼요. 그러면 자 이게 나중에 설명을 더 할 건데 아 전세금 대출이 있잖아 여러분들 전세금 대출은 전세권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의 전세권이 있는데 이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필요해요. 어우 뜨거워지지? 이게 뜨거운 건 아닌데 피부가 연약해서 그래요. 그렇죠? 이게 빨그레졌어요. 조금 있으면 가라앉아요, 이게. 자, 전세권자인데 전세금이 1억이다. 아니, 흥분하면 안 되는데 흥분이 돼서 그래요. 전세권이 1억인데 얘가 가진 돈이 5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이 친구가 은행에 가. A은행에 가서 5천을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해주는데 은행이 그냥 5천을 대출해줄까요? 뭔가 담보가 있어야 돼요.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친구, 요 A은행이 이 집을 담보로 잡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요 값 쓰러집니다. 갑이 돈을 빌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자, 이 전세권은 등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1번에 갑구해요? 을구해요? 을구. 소유권 2회니까 을구에다가 여기 뭐라고 해? 을에 전세권 1억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이 전세권을 담보로 잡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1-1. 여기 A은행에 5천만 원짜리 저당권 이렇게 등기를 해놔요. 그럼 이게 주등기가 되고 이게 부기등기거든요. 이해되죠? 그럼 이 저당권은 이 저당권이라는 물권은 뭘 담보로 잡은 거예요? 전세권이라는 걸 담보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물권의 객체는 물건만 대상이 된다만 그럼 틀린 거죠. 뭐까지 해야 돼요? 예, 권리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 만자가 들어가서 틀린 지문이 된 거예요. 아셨죠? 여기다 플러스해서 뭐 또 해야 된다? 권리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어야 된다. 맞죠? 여기까지 맞는 거고 따라서 원칙을 물었어요. 예외를 묻는 게 아니라 원칙을 물었거든요. 원칙은 어떻게 돼요? 물건의 일부, 아까 그 다가구 주택, 그다음 구성 부분, 그다음 집합 건물, 집합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아파트.
아파트는 한 채 건물이지만 구분 소유권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여기 보면 봐요. 원칙을 물었잖아. 원칙을 물으니까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예외를 쓰면 어떻게 돼? 예외는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 원칙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원칙이라는 걸 잘 보시라는 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없다. 자, 근데 요거 연결하면 되겠네. 5번에. 그렇죠? 자, 물건의 일부 보인가요? 부동산의 일부. 용익물권이 뭐뭐예요? 용익물권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보이죠?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나중에 나올 거 이제.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이 돼야 안 돼요? 불가능하다 보이시죠? 저당권은요, 이 저당권은 반드시 하나의 물건만 저당을 잡을 수 있고 방 세 칸 중 한 칸만 저당을 잡아주세요. 이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 저당권은 반드시 전부만 가능해요. 일부는 안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일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6번도 올해 조심하고 가셔야 됩니다. 관습상 물권 있잖아요. 관습상 인정되는 물권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관법지 이따 나올 건데 관법지라든지 그 다음에 양도담보라는 게 있어요. 동산의 양도담보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또 뭐가 있나? 아, 분묘기지권 있잖아요. 남의 땅에 묘 쓰는 거. 그래서 요 분묘기지권 같은 거, 기지입니다. 기지권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관습상 인정되는 물권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꾸로 관습상 물권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시험에서도 섞여서 문제를 내거든요. 안 되는 거 보이시죠? 그때 온청권, 그 다음에 요게 요 사도, 여기를 외우면 돼요. 사도통행권이라는 거, 개인도로 사도통행권이고 공원이용권 또는 공원시설이용권이라고 하는데 그 공원에 가면 이렇게 체력단련하고 하는 거 있죠. 빙빙빙 돌리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독점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배타적 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니까 맞는 지문. 자, 물청인데요. 저번 주 배웠던 거 물청은 물권에 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건 침해가 됐어요. 침해 당할 우려라는 거 보인가요? 그럼 이건 뭐가 되죠? 침해 가능성이죠. 침해 가능성이에요. 그럼 물청은 침해가 되거나 침해 가능성만 있어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침해의 제거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공부하신 분들 작년에 공부했다 그러면 이 또는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 거예요. 나중에 가면 밋밋 또는 그러거든요. 이 또는 자가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가면. 그럼 물청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물청의 종류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방해 예방 여기가 또는입니다. 나중에 가면 또는 이렇게 될 거예요. 방해 예방은 또는이거든요. 요게 밋밋 또는 이렇게 들어와요. 나중에 가면. 아직은 잘 모르고. 자, 그 다음에 자 물청은요. 침해자에게 꼭 고의과실을 요합니까? 요하지 않습니까?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람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죠? 바람에 의해서 옆집으로 빨래가 넘어가더라도 당연히 물청을 행사해서 반환 청구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근데 손해배상은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물청과 손해배상은 항상 병존하는 것은 아니죠. 함께 행사하는 건 아니고 물청만 행사할 수도 있고 물청과 손해배상이 같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구를 한다. 여기 맞는 거고요. 밑에다가 써져 있나 문제가 여기 있네. 9번 체크해 놓으세요. 9번. 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 물청하고요. 물청은 이 물권과 언제나 뭐라 운명을 같이 함으로라는 거 보여요? 그러면 자, 물권하고 물청은 이 두 개를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 처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해보면
여기 물권이 소유권이라고 합시다. 여기 물권이 소유권. 그럼 물청은 뭐겠어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소유권에 기한 방해 예방이 되겠죠. 자, 여기 전세권 넣어볼까요? 물권에다가. 전세권이 있으면 전세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전세권에 기한 방해 제거, 전세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권이 들어온다고. 근데 얘들의 공통되는 단어가 물권이다 보니까 일단 물권, 그냥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내가 전세권자면 전세권에 기해서 발생되는 물권적 청구권을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전세권은 내가 갖고 전세권에 기한 물청은 당신이 행사하세요. 이 두 개를 분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가면 이걸 부종성이라 그래. 한자상으로는 운명을 같이 한다. 너 있어야 나도 있고 너 없으면 나도 없다. 이거죠. 그럼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 소유자는 없죠. 전자 앞전자가 들어가니까 전 소유자라는 건 소유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없는데 어떻게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행사해요? 그래서 전 소유자 등기를 격려해 준 자, 과거의 소유자 이런 사람들은 물청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 알겠죠? 현재 소유자. 하나만 더 써볼게요. 물청은 현재 침해입니까? 아니면 과거 침해입니까? 오케이. 요것만 되지. 과거 침해가 이미 종결된 걸 가지고 물청을 행사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밑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만 독립하여 양도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11번인데, 11번하고 12번은 내가 잠깐 중요한 부분인데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요걸 잠깐 봐볼게요. 자, 요거예요. 한번 볼래요? 우리가 물권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물권에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게 점유권이었잖아요. 요게 나오면 이제 쑥 써볼게. 그냥 소유권. 안 써도 돼요. 지상권이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고,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이게. 전세권이고, 근데 우리 시험범위에 유치권이 나오고, 저당권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 순서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앞대가 점소, 뭐 지지전, 유저 이렇게 뭐 외우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건 그냥 철저하게 배제해도 나중에 베이스가 깔리거든요.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 이거 해볼게요. 점유권은 점유해야 안 해요? 점유하면서 사용하는 거잖아. 소유권도 점유해야 안 해요? 하죠. 그 다음에 지상권은 하죠. 지역권은 안 해요. 나중에 가면 지역권은 점유하는 게 아니에요. 점유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사실 상태에 불과한 거지 지역권은 점유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점유해야 살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럼 유치권도 점유가 생명이에요. 안 가르쳤는데 이렇게 잘 알아요? 자, 저당권은요? 안 해요. 그럼 물권 일곱 가지 중 점유를 안 하는 게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보이시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훔쳐가서 이걸 돌려받잖아요. 반환해주세요. 그럼 받잖아요. 받으면 이게 점유가 돼버리죠. 그럼 법리적으로 법에서는 점유를 하지 않는 물권인데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반환받으면 점유가 돼버린다고. 그럼 법하고 이게 충돌이 생기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이해됐으니까 여기 넘어가 보면 요거예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를 안 하는 거예요? 점유할 권리가 없어요. 점유를 안 한다고. 점유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반환 청구를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게. 그러면 지역권하고 저당권을 모두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물청 중 세 가지 권리 중 하나가 인정 안 되는 거예요. 반환이. 나머지는요. 방해 제거하고 예방은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가끔 기출문제에 지상권과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럼 OX. X. 자,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OX. X. 그럼 뭐는 인정해? 두 개는 인정하고 이것만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할 거.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이 잡아, 이 단어.
미등기죠. 그럼 매수자죠. 자, 매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매수자는 지금 매매죠. 매매는 법률행위죠. 그럼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 미등기죠. 그럼 얘 소유자의 소유자가 아니야. 소유자 아니네. 그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단어 하나만 해도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자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이 미등기 매수자가 이 친구에게 물청을 행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단어 하나만 보셔도 아 미등기 매수자 매매인데 아직 등기 안 했네. 소유권 없는 거잖아요. 그럼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미등기 매수자인데 잔금을 치르면서 등기는 안 가져왔는데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집을 미리 받아가지고 매수자가. 그럼 소유권은 없죠. 등기 안 했으니까. 근데 뭐는 있는 거죠? 점유권. 그럼 점유권에 기한 물청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점유의 소와 본권에 관한 소, 소유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단 말이야. 그럼 등기를 안 했으니까 소유권은 없어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은 행사할 수 없지만 점유를 하고 있었다면 점유권에 기한 물청은 행사할 수 있다. 그 두 개를 항상 쪼개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등기를 위조하여라고 돼 있네.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한 후에 그 이후에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라고 되어 있네. 모른다를 우리 뭐라고 해? 선의. 모르는 병에게 매도하고 병 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어요. 자,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 이해가 돼? 지금 그림이? 그림 이해 되냐고. 자, 그럼 요거 그림을 그려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위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온 거야. 이렇게 상황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전제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제가 가설. 그리고 얘가 이걸 물었어요. 팔았죠. 팔았는데 결정이 여러분들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게 얘예요. 이걸 가짜라는 걸 모르고 산 거야. 얘가 선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지금. 자, 결론은 이거부터 해봐야 되잖아요. 어떤 거요? 갑과 을 간에 자 위조해서 넘어간 거잖아 지금. 그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한 거예요. 도둑놈이지. 그럼 이 친구는 소유자죠. 소유권이 얘한테 있는 거야. 그럼 소유권을 가지고 이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도둑놈 새끼 등기 말소해줘 그러잖아요. 그럼 등기 청구권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 그럼 우리 저번 주에 등기 청구권은 물청이 있고 채청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소유권을 가진 자가 청구하는 거죠? 그럼 얘는 물권적 청구권, 물청이 된다고. 이게 정확히는 방해 제거 청구권이에요. 소멸시에 걸려요? 안 걸려요? 소멸시에 안 걸린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팔아먹었잖아요, 지금. 이걸 모르고 한 거잖아요. 그럼 도둑놈한테 물건을 사갖고 온 거죠? 얘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 못합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해볼게요. 갑과 을 간에 얘가 무권리자, 무권리자인데 얘가 선의이면, 얘가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가 여덟 가지가 있고 그 여덟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떠한 경우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이 둘 사이가 위조가 아니라 비진이었어요, 통정했어요, 착오였어요, 사기였어요, 강박으로 넘어와서 무효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3자에게 팔았는데 얘가 선의입니다. 그럼 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건 예외적인 거야. 근데 항상 그걸 머릿속에 스크립이 지나가다 보니까 무조건 선이면 보호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돼버린다고. 무조건 앞에가 무권리자면 얘는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나중에 제가 여덟 가지를 설명을 다뤄 해줄 테니까 이건 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조가 넘어간 거죠? 그럼 선이 병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예, 네, 없다. 아, 요게 결론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가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공시법에 가면. 자, 부동산 매수인이에요. 매매네.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자, 그림을 그려보자고. 매도이자와 매수자가 매매를 했죠. 근데 매수자가 잔금을 취했나 봐. 잔금을 줬다는 거잖아. 근데 등기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니까 이걸 뭘로 한 거야? 매수자가 소송을 제기한 거야. 매도자가 잔금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요. 뭐 화가 나겠죠. 소송을 제기했더니 자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거야. 그럼 누가 원고예요? 매수자가. 그럼 매도자는 등기를 넘겨줘야 되겠죠. 그러면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매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행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를 가져와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이행 판결이라 그래. 그럼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등기하지 않더라도 라고 돼 있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으니까 X가 되는 거예요. 이행 판결. 자, 14번하고 15번하고 16번을 뭉꾸는 거예요. 14, 15, 16번이요. 15번은 어디가 키워드인가요? 15번은 어디가 키워드예요? 협의가 키워드예요. 협의나 약정이란 말 나오잖아요. 이건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X 등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잘못하면 성격이 급하면 여기를 가버려요. 여기. 여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형성 판결이지. 형성 판결은 등기 안 해도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반전 요구예요. 협의. 소송 중에 협의가 돼서 조정이 된 거거든요. 그때는 등기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16번 봐볼래요? 공유물 분할 판결 보이죠? 여기 뭐 협의가 됐다, 합의가 됐다 그런 문구 없죠?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이게 무슨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이에요. 형성된다는 거야. 효력이 형성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내 아들 내미가 5월 1일 날 출생을 했어요. 산부인과에서 5월 1일 날. 그리고 출생신고를 5월 20일 날 했어요. 5월 20일 날. 알겠죠? 그럼 우리의 출생은 5월 1일이에요? 5월 20일이에요? 5월 1일. 5월 1일이잖아요. 그게 형성 판결이에요. 판결이 떨어지면서 효과가 발생이 돼버린 거죠. 등기 안 해도. 그럼 나중에 등기할까 안 할까? 나중에는. 하지. 그게 사후 절차야.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효력은 5월 1일 날 형성이 돼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신고 같은 경우는 보고적 신고라 그래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보고. 아, 우리 애가 5월 1일 날 태어났습니다 하는 보고적 신고인 거죠. 그럼 이 친구도 5월 1일 날 판결이 됐고 5월 1일 날 등기가 만약에 5월 뭐 20일 날 됐다 하더라도 권리 취득은 언제? 5월 1일 날 발생이 되는 거라고. 등기는 하나의 절차에 불과한 거라고. 이걸 형성된다 그래요. 그래서 등기하지 않아도 이건 맞는 거죠. 자, 여기 취소란 글자 보인가요? 자, 요거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집이 있습니다. 집에. 그리고 둘이 매매를 했습니다. 그럼 매매를 하면 잔금 칠할 거 아니에요. 잔금 칠하면 집이 넘어왔어요. 이렇게 넘어오고 애 앞으로 등기가 넘어온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소유자가 누군가요, 소유자가? 그림, 예? 갑이에요? 을이지, 을. 지금 이 상태는 을이잖아요. 근데 요 매매 계약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됐었나 봐.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나 보죠? 그럼 채무 불이행이 돼가지고 계약이 뭐가 된 거예요? 해제가 된 거예요, 해제. 이 돼요? 그럼 무효 취소 해제가 됐어? 그러면 이 소유권 등기 여기 있잖아요. 학설이 두 개가 있는데.
등기를 말소하고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야 갑의 소유권이 다시 회복됩니다. 등기해야. 그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하나가 있고, 아니다.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등기와 상관없이 소유권은 당연 복귀가 된다. 당연 복귀 된다라는 학설이 있어요. 이걸 물권적 효과설, 채권적 효과설 그러는데 뭐 학설은 의미가 없어서 그건 우리는 당연 복귀로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당연 복귀가 됐죠? 그럼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 되는 거고 등기는 누구로 돼 있어요? 을로 돼 있죠. 이해 돼요? 그럼 사후 절차로 이 등기 말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뭐 갑이 병신입니까? 매매가 무효 취소되면 등기 가져와서 갖다 놔야지. 그럼 자 다시 해볼게. 무효 취소 해제되면 소유권을 언제 복귀해요? 무효 취소 해제되자마자 당연 복귀. 등기는 누구한테 있어요? 을. 그럼 말소 청구해야 되죠? 뭐에 기해서?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물청이거든요. 방해 제거. 이 물청이에요? 이거 채청이에요? 이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물청이지 뭐. 이건 그래서 여기 보면 물청이다 보인가요? 그럼 저 같으면 취소만 쓰지 않고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아 무효, 취소, 그 다음에 해제 옆에다가 아 당연 복귀. 당연 복귀 이렇게 써놓으면 당연 복귀니까 이거 물청이죠. 그럼 물청은 소멸시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아, 안 걸린다. 여기까지 물어보거든요. 나중에 가면. 근데 이게 한 베이스예요. 실제는요. 이렇게. 자 여기 보니까 매수인이 있네. 매매가 됐죠. 근데 인도받아서 계속 점유한다 보인가요? 이게 키워드가 점유예요. 자 다시 가볼게요. 자 힘든가요? 다행이고. 다 끝났어요. 몇 개 안 남았네. 이게 나중에 1, 2월 달을 가면 OX 문제는 10분에서 15분 정도에 풀어요.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베이스를 깔려고 하는 거니까 다음 1, 2월 달도 이렇게 풀어요. 그러진 않아요. 좀 빨리 나가니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뭘 할 거냐면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을이 얘한테 뭘 주냐면 잔금을 칠할 거거든요. 잔금 준단 말이야. 그럼 이 갑은 등기를 넘겨줘야 돼? 안 넘겨줘야 돼? 등기를 넘겨줘야 된다고. 그럼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친구한테 뭐라고 하겠어? 등기를 넘겨주세요. 그럴 거라고. 그럼 이게 뭐라고 했죠? 이걸 등기? 청구권. 청구권이에요. 등기 청구권은 개인 대 개인이잖아요. 그럼 사권이에요? 공권이에요? 사권. 등기 신청권은 공권이에요? 32회 때 기출지문이었고. 그럼 등기 청구권은 성질이 두 개가 있죠. 뭐예요? 성질이 두 개가. 1번 뭐야? 앵그리 화난다. 2번 그런 성질이 아니고 성질이 뭐예요? 이건 하나가 채청, 두 번째는 뭐예요? 물청. 그럼 채청과 물청을 구별한 이유는 뭐예요? 소멸시효 걸리고 얘는 소멸시효 안 걸린다. 그죠? 그럼 매수자의 등기 청구권은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채청이죠. 소유권 없는 자가 신청하는 거니까. 소유권 없는 자가 청구하는 거잖아. 그럼 채청으로 가야죠. 그럼 얘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소멸시효라는 건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까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거든요. 근데 얘가 잔금 칠하면서 아우 집을 가져왔나 봐. 그럼 등기는 아직 안 됐는데 얘가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점유하고 있다는 건 사용해 안 해? 하고 있죠. 그럼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본 거야 판례가. 그래서 채청은 소멸시에 걸리지만 10년짜리 근데 뭐 하고 있다면 점유를 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례가. 알아듣죠? 그러면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 점유라고. 자 매수자의 등기 청구권은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이건 채청이에요. 이 등기 청구권은 옆에다가 채청. 그럼 원칙은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근데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면 시효가 진행된다 안 된다?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엄청 나중에 중요합니다. 다 응용되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 점유권은 혼동이 있나요 없나요? 혼동 없어요. 아니 내가 이게 소유권 가지고 있잖아요. 점유권도 있잖아. 병존하잖아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럼 물어볼게. 물어봅시다. 그 물권은 아까 우리 일곱 가지가 있잖아요. 소멸시에 걸리는 게 뭐예요? 소멸시에 걸리는 거. 여기 점유권은 소멸시 안 걸린다며. 소멸시 안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 소멸시에 걸리는 게 뭐냐고. 순서 바꾸지 말고. 맨날 했는데 이게 지지전. 지지전만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번 주에 대답 잘하더만. 유치권은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저당권은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점유권은? 안 걸려. 그렇죠? 소유권은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유독 뭐만 걸려? 지지전. 네, 지지전만 걸려요. 물권은 세 개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유치권은 소멸시에 걸립니다. 저당권을 가진 자가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저당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런 말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지전만 걸리니까. 이해되죠? 점유권, 소유권 안 된다고? 자, 보조자, 동그라미.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인가요? 점유자가 아닌가요? 점유자 아니에요. 점유자 아니죠. 점유자이면 점유자라고 썼겠지. 근데 보조자잖아요. 보조자가 나오면 무조건 뭘 찾아라? 지시. 지시 보여요? 지시를 받아서 점유한 자예요. 사장님의 지시를 받아. 직원. 그죠? 네, 국가의 지시를 받아. 공무원. 그 다음에 집주인의 지시를 받아 가정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 사람들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해요. 그럼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네, 점유자가 되는 거지.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알겠죠? 옆에다가 얘 점유보조자는 물권이 있어요? 없어요? 밑에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 X라고 쓰세요. 점유보조자는 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기출문제를 찾아보면 제가 방금 말한 거 최소 4번은 나와 있어요. 점유보조자는 물권자 아니에요? 물권이 없는데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오케이. 자,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죠? 자주점유. 그럼 타인이 소유권을 가진다는 걸 전제로 하는 점유, 타주. 타주는 소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자, 맞죠? 근데 시험장에 가면 성질이 급해요. 저는 출생이 이거 다 해도 상관없죠. 뭐 다 자기를 은폐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고향이 저 전라북도 순창군이에요. 고추장 나는데. 아, 근데 거기에도 우린 순창, 그 다음 임실, 장수 이런 데는 막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예요. 앞이 꽉 막혀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봤던 김제평야 같은 데 좀 넓잖아요. 그럼 약간 광활해 성격이. 그래서 나 파주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럼 밴댕이 소갈이에요. 농담이 아니고 이 지형에 따라 그런 형태를 나타내요. 저 보화 출신인데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칭찬을 많이 해야 돼, 그 사람은. 안 그러면 조그만 빗댄 이야기를 하면 터져버려요. 맨 산악지대라. 넓은 평야를 본 적이 없어요. 광활한 그 마음을. 근데 그런 게 또 성태에 따라 달라. 그래서 이 조선 땅은 다 협소해요. 60, 70%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성질 자체가 원래 급하고 성질이 그래요. 옛날 고조선이 통일을 했으면 좀 달랐겠죠. 역사가. 이게 몽골 땅처럼 광활한 대지를 가질 수 있으면.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다 소유권만 살짝 바꿔요. 예, 소유권을 가진 자를 자주점유라 하고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자를 타주점유로 한다. 그럼 이건 X거든요. 그럼 소유권을 가지고 자타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소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둑놈은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물건을 가지려는 소유 의사는 누구보다 아주 강해요. 그렇죠? 도둑놈이니까. 그럼 그 사람은 자주예요? 타주예요? 자주예요. 그럼 도둑놈 소유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도둑놈 생각하면 돼. 알겠죠? 도둑놈. 요 사람은 뭐가 돼요? 자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다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자주점유일 확률이 당연히 높죠. 근데 그거 네 꼴은 아니다 이거지. 알아듣죠? 너무 급하게 풀지 말라고.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소유권을 좀 봤잖아요. 여기 보시면 소유권은 문제가 총 몇 문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소유권은 총 몇 문제가 나오죠? 집에다 두고 항상 오는가 봐요. 뭔가를 이야기하면. 근데 지금 나눠지는 OX 문제도 있죠, 프린트. 그죠? 그거 반드시 반복해서 보세요. 다 기출 문제니까. 자, 봐볼래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요 상린관계. 요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상린관계. 두 번째는 이제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올해도 나왔었죠. 34회 때. 그 다음 세 번째는 공동소유. 공동소유가 참 이상하게 33회 때 합유, 34회 때도 합유가 나왔어요. 사례 문제가 안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부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첨부라고 해요. 첨부. 첨부라고 하는데 하나의 물건에 다른 물건이 겹치는 현상 같은 걸 첨부. 첨부 서류 그러잖아요. 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보통 세 문제가 배정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아마 요 소유권 중 상린관계를 살짝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취득시효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잊어먹었으니까 한번 더 봐볼게요. 여기 보면 법률 범위 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유권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률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권 중에 가장 완벽한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가장 좋은 게. 그럼 여기 잠깐 봐볼래요? 점유권하고 본권을 구별했잖아요. 그럼 본권은 뭐예요? 물권이 아니에요. 정당한 권원, 지배 가능성이 있느냐 없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정당한 권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게 본권이에요. 그러면 잘 봐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감싸보면 여기는 전부 다 본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근데 점유권은 본권을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 그래서 여기는 본권 불문이에요. 그럼 본권이 불문이라는 것은 본권, 정당한 권원이 없어도 가능하죠. 그럼 전세권은 반드시 본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그럼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정당한 권원이 있어야 전세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도둑놈은 전세권 가질 수 없죠. 도둑놈은 본권이 아니잖아. 불법이잖아. 그럼 여기 소유권도 도둑놈은 가질 수 없죠. 물건을 훔쳐온 다음에 50년간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점유권은 인정할 수는 있어요. 본권을 안 따지니까. 근데 소유권은 가질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유치권 여기 보이죠? 본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정당한 권원이. 그럼 물어볼게요. 도둑놈은 유치권을 가질 수 있나요? 도둑놈은? 없죠. 그래서 나중에 문구가 나와. 유치권은 불법 점유자에게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당연하죠. 본권이 있어야 되는데 본권이 없으면 도둑놈은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외울 게 아니라고 그게 나중에 가보면 이게. 그래서 요건 본권이 없어도 돼서 도둑놈도 점유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여기는 도둑놈 절대 없어요.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고. 소유권은 전면적 지배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면적 지배가 뭐예요? 전면적 지배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사용 수익하는 거 보이신가요?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기 제한 물권은 요 제한 물권은 뭐예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게 뭔가 제한되는 물권이잖아요. 그때 용익 물권이 나오죠. 이 용익은 뭐에 가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 가치에다가 치중을 두는 거고 담보 물권은 뭐에 치중을 주는 거예요? 처분, 요 교환가치. 예, 교환가치에다가 치중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용익물권은 사용수익의 기본적,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교환가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32평 아파트하고 저희 동네 시골에 사는 32평 아파트 가격은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 32평은 평균치가 10억이다. 근데 저희 동네는 1억 5천이면 사요. 알겠죠? 그러니까 팔로미 내려오세요. 시골로. 그럼 뭐예요? 돈 걱정 안고 살 수도 있어. 알겠죠? 여기 있어도 놀고 있고 시골에라도 논다면. 그죠? 엔겔게스 생활비가 적게 드는 시골로 내려온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죠? 공기도 좋아. 가끔은 이제 벌레가 입으로 들어가서 그러지. 모기도 많이 있고 그러긴 하지만 좌우지간.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있죠? 그 가치의 차이를 주고 만들어지는 게 유치권하고 저당권이에요. 나중에 가보면. 특히 저당권 같은 경우. 담보력 같은 게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린관계는 서로 상자 이웃 이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한 30개 정도의 조문이 있지만 실제 쓰임새가 있는 조문도 있고 쓰지 않는 조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 1958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1960년부터 시행이 된 민법이에요. 그럼 그 전에 뭘 썼냐면 그 전에 1910년부터 이때까지는 뭘 썼을까요? 1945년에 해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일본 애들 그 민법 조선 민사령이라는 걸 썼어요. 민사령을 쓰다가 그게 독일법 개수를 받은 거예요. 일본 애들이 우리 이제 경술국치가 되면서 이 조선 민사령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방이 되면서 법이 없었잖아요. 그때 그 이 법을 이렇게 의용해서 썼어요. 그리고 1958년에 민법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카피본이에요. 이게 의용 민법을 썼는데 거기에 한자가 일본식 한자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국문화되면서 이 과정을 걸치는 거죠. 그럼 그 전에 1910년 전에 그럼 뭘 썼겠냐? 그때는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을 썼었어요. 그 경국대전이 완벽한 권리이긴 하지만 살벌한 형벌들이 많죠. 그리고 뭐 부관참시, 죽은 사람 꺼내서 뼈다귀 맞춰가지고 또 치는 거야. 그 정도로 살벌하죠. 역적지를 하면 구족을 면해버리잖아. 인척, 치척 다까지. 구족이면 한 만 명 정도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게. 구족은 여기 할아버지, 알아버지, 상징조 여기 구족이에요, 다. 여기 반기일족까지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무서운 형벌인데 그게 경국대전에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찢어 죽이는 거 있잖아요, 말로. 서로 사지를 엄청나다는 것들. 좌우지간 이때 만들어졌는데 이때 만들어질 때 띄엄띄엄 있었잖아요. 초가집이었고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초가집이 많았어요. 시골에. 80년대에 초가집 있었나? 좌우지간. 그러면 서로 인접되어 있는 부동산끼리 상호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놨는데 지금 현실성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때예요. 담벼락. 그럼 여기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인데 이게 경계선이란 말이야. 그럼 경계선에 담벼락을 설치할 거 아니에요. 국어 논두렁 밭두렁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때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측량 비용은 누가 부담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시험 자체는. 그럼 측량을 먼저 하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보여요? 네,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지불하고요. 설치 비용은 절반씩 공동으로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옆에다 쓴다면 아 다음 경계표 국어는 공유로 뭐한다? 공유로 추정한다 이렇게 하나만 써놓으세요. 예, 공유 추정입니다. 공동 소유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시험에 가면 어떻게 바뀌어 버리냐면 시험은 측량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그다음에 설치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이렇게 크로스 시키는 거 있죠? 그 형태가 나오면 조심할 거. 그 형태만. 아니, 눈도장 찍으면 돼요. 눈도장 찍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인데, 만약 옆에 집이 있단 말이에요. 집이 있는데, 옆에 경계선에서, 경계선이 있는데, 이 경계선에 뭐가 있어요? 수목가재가 넘어올 수 있죠. 그러면 응달이 생기잖아요. 예전에 시골집 가면 감나무나 밤나무를 심었었어요. 뒤뜰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감나무 잎이 넘어와서 잎이 좀 넓잖아요. 그럼 응달이 생겨. 초가집인데 빨리 햇빛이 쪄가지고 증발이 되어야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수목가지가 넘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 제거 청구를 먼저 해요. 그리고 제거를 안 해. 그 사람이. 그럼 임으로 뭐예요? 2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목뿔이라고 하는 거 있죠. 목근이라고 하는 건데 요건 그냥 임으로 제거해 버립니다. 요게 넘어오면 왜 그러냐면 여기 벽을 해치거나 작물이 못 자라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넘어오면 어떻게 그냥 임으로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알겠죠? 그걸 요것만 하나 봐두시라는 거.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세 번째. 여기다 하나 더 쓰면 뭐가 있냐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여러분들. 자, 옆에 요거 하나만 써놓으세요. 요거 시계 이제. 요게 갑의 토지가 이렇게 있고 을의 토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는 얼마를 떼어야 되냐면 0.5m를 띄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반미터거든요. 반미터를 띄어서 건물을 올리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여기도 건물이 얼마 떨어져 있는 거예요? 0.5m. 그럼 건물과 건물 사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m가 되는 건데 만약에 요걸 이 반미터를 위반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위반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반이 되면 당연히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건축물을. 지금도 이건 사용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외가 있거든요. 예외가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건물이 이걸 위반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이 뭐가 된 거예요? 예, 완성이 돼버렸어요. 이미. 건물이 완성이 돼버리면 0.5m를 띄우지 않았다는 것과 건물이 올라갈 때 들어간 비용, 손익계산이 타당성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0.5m를 띄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철거 청구가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건물을 완성은 되지 않았어. 완성은 되지 않았는데 착공 후 몇 년이에요? 1년이 경과돼 버린 거야. 경과. 그럼 1년이 경과됐다는 건 건물이 엄청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손익계산을 했을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철거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손배청, 손해배상만 청구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반미터라는 거, 요거하고 요거까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해가지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상린관계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럼 여기 하나 더 써놓으시라고. 요 밑에다가 세 번째 해가지고 하나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위 토지 통행권인데 요것도 저번주에 제가 살짝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시간이 돼서 잠깐 쉬었다가 오시면 연결해서 보아드릴게요. 좀 쉬었다 오세요, 이제.